섹스는 사랑의 상징이고, 결혼은 사랑의 결과고, 자녀는 사랑의 산물일까요? 만약 이것들이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남자들이 전쟁에서 너무 많이 죽자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인공수정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 후로 교미를 해서 번식을 하는 인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자기가 남들과는 다른 수정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엄마가 자신을 가진 방식을 얘기했더니 소문은 급격하게 퍼지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놀려도 있습니다. 너희 엄마하고 아빠가 자서 너가 태어났다며? 그런 걸 근친상간이라고 한대. 더러워. 그제야 미연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성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미연의 첫사랑은 애니메이션 주인공 라피스입니다. 멋진 외모와 카리스마에 반해 오랫동안 첫사랑을 알았고, 그 후로도 여러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미연 씨는 25살에 첫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에게는 애인이 있었고, 그녀도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해 주었는데요. 남편은 미연 씨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둘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남편은 곧잘 영화를 보면서 미연 씨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성욕을 느낍니다.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이 엉덩이와 허리로 내려오는 걸 느끼자 미연 씨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밀치고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합니다. 이 일로 시부모님마저 남편을 비난합니다. 그런 건 밖에서 하는 일이잖니. 다른 사람도 어떻게 부인이랑 성행위를 하냐 하니. 그렇게 미연 씨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서 만난 두 번째 남편. 과연 미연 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굉장히 충격적인 설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세 이전의 사회에서는 집안에서 맺어준 사람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 된 것은 매우 근대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들도 공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혼 오래 하신 커플들 보면 가족끼리 어떻게 섹스를 하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부분이 된 거죠. 그리고 덕질하잖아요. 연예인이든 만화 캐릭터든. 세상 편합니다. 싸울 일도 없고. 연애나 결혼에서 오는 마음의 괴로움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랑의 일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소설은 정상적인 것,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형태가 유일한 정답이냐. 읽고 나면 뇌가 굉장히 신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고로 이 소설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야하고 되게 적나라한데요. 제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좀 야한 표현이 부담스럽다, 후방이 걱정된다, 19세 이하의 청년분들 구매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세요. 이 소설이 궁금하신 분들 비밀 진단에서 읽어보세요. 책 제목은 2주 뒤에 밝혀집니다.